저희 전공학부는 글로벌 교양학분에 있는데요. 입학할 때부터 그 전공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충분히 전공 탐색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탐색한 후에 전공을 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학부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사실 확실한 저 정해진 과로 막 진학할 생각은 없어서 좀더제 적성에 맞는 다양한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제 길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전공학과라는 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전공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말고 대학교 때좀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유전공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이 시간이 고민하거나 방황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즐겁게 탐색하고 그다음에 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저희 교수님들도 우리 학생들하고 늘 친밀하게 1년 후를 얘기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선택한 그 선택이 4년 후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할 건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